I'm so sick of this Piccolo. I love BTS. Piccolo. Darren BTS. I'm so sorry about Piccolo. 그래요. 이건 모두 페이크입니다. 입력된 텍스트를 오디오로 바꿔주는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한 영상인데요.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누구나 이 기능을 들어보고 이용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. 이렇게요. 시리야? 전 여기 있어요. 음성 합성 기술은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지만 텔레뱅킹, 대중교통 등 우리 일상에서도 친숙하게 만나볼 수 있죠.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한다. 한 음절씩 분할해 다시 합성하는 방식. 이번 역은 신촌역. 1사 투버스가 6분 남았습니다. 처럼 정보 전달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하진 않았습니다. 그러다 재밌는 뉴스 풀어줘. 대답도 재미있는 뉴스를 재생할게요. 이 정도면 꽤 자연스러워졌죠? 음성 합성 기술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결합하기 시작한 겁니다. 인공지능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발음의 특징 등을 스스로 학습해 어떤 문장이든 그 사람의 목소리로 재현하는 거죠. 혹시 눈치채셨나요? 지금 이 목소리도 물론 만들어진 겁니다. 이렇게 우리도 이제 이 기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목소리 중에 원하는 톤을 고른 뒤 텍스트를 입력해 스피드, 끊어 읽기 등을 직접 조절하면 끝입니다. 이렇게 발전한 오디오 기술은 하나뿐인 오디오북이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큰 효율을 가져왔습니다. 우리가 글을 쓸 때 어울리는 폰트를 고르듯 내가 만든 영상에 맞는 목소리를 선택해 만들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죠? 게다가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를 재현해낼 수도 있고 유명인의 목소리도 물론 가능합니다. 하지만 감쪽같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만큼 가짜 뉴스의 확산과 같이 우려하는 점도 남아있습니다. 들을 거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겠죠. 가까운 미래엔 현지 성우의 더빙 영화가 아니라 해외 배우가 한국말을 하는 영화를 상영할 일도 곧 찾아올 것 같죠? 그러한 에우사케인스 덕분에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오디오 시장의 발전이 더 궁금해지네요.